예,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심사보호국 보호보상정책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인희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ISTP입니다. 저는 사실 다른 기관에서 전입을 왔었는데 어떤 국민권익에만의 업무들이 좀 되게 매력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사실 이 신고자 보호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 권익위만 가지고 있는 업무고 또 행정심판제도도 그렇고 국민신문고도 그렇고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호보상정책과에서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의 5개의 반부패 법률, 그러니까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그다음에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신고를 한 분들, 그러니까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정책 전반에 대한 관리 그리고 제도 개선 업무를 하고 있는 과입니다. 뭐 업무적인 건 선후배분들이 더 잘하니까 다른 걸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서가 3층에 있거든요. 근데 3층 옆에 정보자료실이라고 저희 위원회의 그 직원들 도서관처럼 쓸 수 있는 자료실이 있는데 거기 서사분께서 이제 주기적으로 신간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도 인터넷 공지사항에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되게 신간도 많고 원하는 자료들이 있으면 잘 찾아주시고 또 세종도서관보다 훨씬 접근성도 좋아가지고 그곳을 잘 이용하는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름의 꿀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민원이나 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밀 보장 의무가 있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업무를 꼽으라면 얼마 전에 개정되어서 시행된 그러니까 12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이거 개정한 거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5개 법률에서 보상금 그 수준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신고 보상금은 5억 원이었는데 공익신고나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신고 보상금은 최대 2억 원까지만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12월 19일 시행령 개정으로 그 3개 법률에 대한 신고 보상금 상한이 전부 5억으로 이제 통일이 되어가지고 그 업무를 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느끼는 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민원과 이제 신고를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활 밀착형의 다방면의 어떤 지식,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간극이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사람이 되게 해박해지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똑같이 느끼실 건데 정말 한 해가 어떻게 갔나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그만큼 뭐 정신없이 돌아갔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는 남았다. 시행령 개정했다. 그런 부분이 되게 뿌듯하게 생각이 들고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한 해 뭐 큰 사고 없이 지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고 그래도 그 가족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